조천읍 선을리. 4.3 당시 20, 30대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 변을 당한 이유로 마을엔 당시를 증언해줄 남자 노인이 거의 없다. 그 경랑의 파고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김형조 씨가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유일한 증언자다. 그다음에 옛날부터 선을이 양촌이란 게 참 쭉 내려와주게 전만이라 여기 안댁, 부댁, 고댁이 주로 많이 살았는데 다 사람들이 양손 넣고 또 와서 여기 와서 전만이라 다 그래도 부촌 정도로 새가 생활을 해와주게 오구기 농사를 잘 되는 데는 선을이야. 조천읍 중산간의 동쪽에 위치한 선을리. 선을리는 선을 본동과 낙선동 그리고 선인동과 백해동 등 모두 4개 마을로 당시 450여 호가 살았다. 도 전역에 4.3이 발발하면서 더없이 평화롭기만 하던 선을리에도 참사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그 첫 징조는 48년 5월 10일 마을 입구에 보초를 서던 청년 부서진의 희생이다. 50이 맞아요. 5월 10일 양력으로 그 선거 날이니까 그 뭐 그 잊어버린 일도 없잖아요. 그 선거 강제로 선거하려고 오다가 왜 그러냐면 그 50선거 반대 운동을 막 그냥 한단 말이야. 산에서도 하고 막 해가지고 절대 투표하래 못 가게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선을 불악에 있어서는 촌불악이고 좀 양선은 이건 우리서 그 사람들 지시대로 우린 들은 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연락처는 여기하고 또 저 너상굴 저 사무실 있는데 또 거기가 높거든. 여기하고 거기 연결이 그 깃대 세워가지고 하게 됐어. 그럼 여기 깃대 눕지면 저기도 깃대 눕지면은 이제 다 태형 도망가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알로 올라오면서 여기가 그만 실수로 해가지고 잘 못 받아낸 연락을 못한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망치다 보니까 가까우니까 이제 총을 맞아 여기서 죽어보니까 총수리에 이제 무슨 석건이 났구나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깃대도 없고 하니까 불악 사람들은 다 이제 도망가 본 거라. 이 사건을 시작으로 그해 8월 경비대가 마을에 주둔, 10월 29일에 첫 집단 학살이 자행된다. 그때야 이 안산로 안에 그냥 군인들 오라냐 그때 오란 그냥 만딱 조사하면 그냥 있는 사람만 그때 심어가지 않을 거야. 있는 사람이란 건 집이 신안에 다른 사람들은 피해버리고 다시 그 진이 아버지네 형 집이 삼촌네 형은 문눈이네 형 그냥 이디 그냥 집이 들리시나 그냥 확꽉 그런 심어가니까 도망치지 못하는 그냥 그때 잡힌 거야 이거야. 야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서방으로 지켜보는 그냥 오란 집으로 철에만 오른 보내나 이왁도 아니고 서방고라 말도 아니고라. 또 남편에게 심어간 거라 함, 저 선을 국민학교에 이제 심어가 이제 그리서 이제 신안에 이제 또 그날 저녁은 이제 막 추주를 하는데 저녁 좀 다시 누구라냐고 걷는 말이 군인 하나에 당신 남편 죽어지매 가근에게 저 무디래 이제 걔는 걔는 무디 뒤에 이제 그저렇게 하는 군인 하나에 오라네 아직은 죽자니 살아지니까 물을 거리다 그네 지치는 고럽대 되게 이제 걔는 물 걸어감 쎄인 이제 난 아이고 물을 얻든 거리가나 군인 허나에 있다네 그 무슨 수리탄 산대 민싱의 유만이 논거 경고를 그저 하던 날기들 그냥 바싹 두드리는 거라 걔는 그젠 죽은 걸로 생각을 나도 해전 그저렇게는 그 일로 이제 또 머리도 영 댕기면 아프고 종에도 경 아프고 그저렇게 하면 허연헌디 그날 들어간 사람 여덟 사람 우리 집에 따방 들어간 때 사람 여덟 사람 이래서 싸로 이래서 사람을 이제 죽이 전 마당에 내놓은 거라 나의 누나는 이제 돌아 이제 그냥 올 일에 나와 이맘때 후제죠 이맘때 후제 돌아 이제 나오라 너희는 어두워도 오진 아니고 총소리는 그냥 막 나는 거라 하긴 그때 부처산 군인 거라 어떤 한 저 총소리를 지역 남신인 드러나네 그 군인 하는 말이 이제 저 군인 군대법은 나가면 점이시로 하거니 불어 건물 돌아지고 경호라 그니 경호인데 이제 경호를 나 개면 돌아지 전
울대서 돌아정 울퇴진 온 건 무난해. 여덟 사람은 우리 집에 따방들 총 여덟 사람은 죽여두고 여덟 사람은 말자에 집어간 사람은 그냥 살려놓은 거. 이제 살려는 이제 오란 오란 이제 그 군인 하는 말이 이제 기초로거나 이제 우리는 또 어디서 죽인 걸 모르려 몰라서 죽게. 그난 우리 선을에서 석관이 나가지고 처음 사람 학살당한 것이 이 요밭이 이거 지금은 미강나시하지만 이것이 예, 그때 농사장 조크르라 주게 9월 걔는 29일 날 참 예, 음력으로 얘는 여기서 학교에서 해단 여기 오란 그냥 총으로 그냥 여섯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냥 죽여가지고 해내보니까 이제 그 뒤에 예, 여기 선 사람 죽은 사람은 예, 참 예, 김창룡이라는 사람하고 오문룡이라는 사람하고 또 전 윤 에 참 제기 아버지 에 윤버신가 그 어른하고 해가지고 서희가 죽어 죽게 그냥 여기가 에, 선을 에, 그 에, 군대 참 아니라 경비대들 주둔해 가지고 처음 선을 섞어는 사람 집단을 죽인 건 에, 여기 처음이죠. 그러니까 선을 사람이 아예 놀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으면 잡혀 와가지고 무조건 이건 뭐 그냥 답들이야 그냥 살해 협조했느니 뭐 했느니 하면 어거지로 하면서 하면서 하다가 그냥 무조건 오라 쏴버렸으니까 다 사는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다 도망가면 할 수 없어 젊은 사람은. 족지와 닭살 이후 젊은이들은 거의 떠나고 마을엔 부녀자와 노약자만 남게 된다. 11월 18일 산 사람들의 부탁으로 떡을 만들고 있던 마을 민가에 학살과 방화가 자행된다. 10월 18일 날 초등 썰밭에 간 방에서 썰을 뻗다 난 집으란 밥 먹은 누웠고 그 떡 그 고를 뻗어 놓으란 이 집이 오란 원 시리 떡에 놓은 시리에 놓은 치는 뒤 그 좀 군인이지 그때 군인들 그냥 막 포위해연 그냥 학교들에서 땅땅 해가난 모두 그냥 도망가면은 게 다 도망갔는데 거기 할머니 하나가 하설 대담하 계시리 요로 나가다가 요디서 죽고 또 우리 시아버님은 요 담임에서 죽고 또 우리 시어머님은 이 방 안에서 죽고 예 또 그 조근 할망은 떡을 지와가지고 막 그냥 하간데 돌아다니던 저 밭물 때려가는데 그 밭에 간 죽여불고 또 여기서 일하던 그 일 참 부림지 않은 사람은 여기로 뛰던 저 밭에 간 그냥 총으로 쏴버난 그냥 죽어불고 경인 그 저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 이 사사건 관계로 해가지고 이 집자리가 뭐냐 그 참 자살한테는 아 떡채 올리라 하도 하니까 어느 소지 떡치단 그 사건이 당했는데 그 애굴록에서도 뭐 참 아니라 사람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불은 뭐 그냥 다 붙잡은 한 검질 노리고 검질도 천묻 소계령으로 해변 마을에 연고가 있는 이들은 내려갔고 일부는 부근 동굴로 피신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지 못해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 음력 19일날이라 19일날은 아침부터 애건 경찰들이라 군인들이라 오라가지고 가름돌면서 말이야 전부 애건 빨리 속에 내리라고 막 그냥 애건 내일 모레서야 하는 그래서 이틀간에 내리라 하니까 이거 이 서늘만은 전부 농촌인데 부촌이라 가을 때니까 곡식도 전부 있고 소도 소막이 다 매있고 돼지도 다 질르고 있고 참 예, 닭도 다 잃었고 재산이 다 그냥 내버려 그래도 내갈 수가 없다 말이야. 또 더구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 자꾸 미륵부터 그렇게 예, 탄압도 탄압이거니와 무조건 쏘아보니까 이건 무서워서 뭐 죽어질까 못 내려갈 거고 여자나 아이나 할 것이 이건 예, 재산 내버려 두고 내갈 수가 없다 말이야. 뭐 밭 같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솔직히 곡식도 저 엄청나게 곱팡이고 눌러있고 이런 게 때문에 못 내려간 가지고 조막조막한 거다. 이래서 그래서 애건 숨을 날 애건 속아 해가지고 아니하면
전부 불붙이겠다는 거라. 그러면 오라가면 저기서 오라가면서 그냥 총을 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무서우니까 불황민이 전부 이제 손을 꼬시 가까우니까 다 이제 피란을 가는 거라. 어? 피란을 가는 게 우선 차마 부랴부짓이냐. 어? 사람이면 그 곡식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 있는 거, 곱팡이 있는 거, 소들도 다 소막에 매 있는 거 이거 있는데 차마 불을 붙이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사람이면. 그게 결국은 와서 그냥 숨어라는 그냥 좀 소개하려는 그런 해가지고 아침부터 그럽니다. 그저 뭐 각 서방으로 그냥 댕기면서 그냥 맞다 그냥 불이 왔고 하기라. 마을 사람들은 선을 곧 등지해서 본격적인 은신 생활에 들어갔다. 근처 반못굴, 목시물굴, 벤뱅디굴 등에 흩어져 집단으로 살았는데 11월 25일 이후 3일 동안 집단 학살이 벌어지게 된다. 집단 학살 시작은 비교적 젊은 마을 청년들이 숨어 지내던 반못굴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 노랑개나 검은개나 온다 하면 그냥 이 선을 끝으로 막 후려온단 말이야. 근데 그냥 여기 반못굴은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조금 젊은 사람들, 활력 있는 사람들, 연락차로 영한 사람들 해가지고 대부분 입출을 많이 살면서 여기 연락병들이 사주게. 그 물론 누가 거래쳤을 테지만 누가 거래친 줄 모르지. 안 거래치면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나무 여기 저 누룩나무라고 이렇게 방석문양으로 이렇게 싹 펴진 거 그 나무에 겨울에 이파리 없거든. 그걸 잘라다가 그 구멍에 딱 심으면은 그 나무가 그냥 그 어디서 자라는 걸로만 봤지 그 도도 모르게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들러서 쏙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어디 날구멍도 없고 그 2층 굴이 또 있어요. 저 안에 가면 거기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깜짝이 왔었다 수류탄으로 들어 조지니까 말이야 그냥 굴이 울리는데 귀창이 다 열어지고 무슨 용기가 나겠어 다 호리째가지고 안에 가서 숨으니까 그 끈에 와서 그냥 막 애망으로 그때 막 들어줘지니까 굴 속에서니까 귀창이 열어지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다 잡혔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이제 다 엎드리는 그 영혼 뭐 암석이니까 그 만타끄리가 태극 빠지고 영한 암석에 다 엎드리면은 우르 군인들이 벌부면 헌머리 두 머리 왔다 갔다 하면 그 쫄병들은 시간을 보낸단 말이야 철혈 동안. 그런데 우리 그때가 한 5명가량만 치료할 걸로 데려가고 그 외사는 어떤 된 줄 몰랐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쏴버렸다고 그 자리에서. 이굴에 신디가 여자가 한 두 사람 살긴 살았어 다게 아기던 여자들 살아나난 그때 하루방들 굴란에서도 죽고 또 굴 밖에 나오란 다 죽고 그런 그 굴란에서 죽은 하루방은 졸음에 나오자나단 자기 아이 나와면 하루방에는 그만 써버린 죽어버려. 다섯 날을 여기선 죽었는데 예 스무여섯 날 아침인 저기서 여기 죽은 줄 알고. 우리가 사과정으로 이걸 영장하자라고 저기서 막 아침에 조반 전에 먼둥튼이 가서 이래 나오자네 죽게 이 여기 죽은 사람 무들에 오전하니까 거기서 그냥 포일당한 거라 그냥 일로도 그냥 총 팡 절로도 팡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나오셔서 이제 오도 못하고 그냥 이제 구속대로 거기서 나왔다는 사람들 맞짝 들어가는 거라 그냥 그때 비로소 나는 그 굴레에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밖에 들러 그냥 뛰어 나가본 거죠. 걘 나가가 살았다는 거죠, 게. 예, 걘 나네. 반못굴 학살은 선흘리 비극의 전조. 이튿날 11월 26일 도벌대는 반못굴에서 살려둔 한 명을 다그쳐 인근 굴을 수색, 목시물굴을 찾아내게 된다. 목시물굴에는 부녀자와 어린이, 노약자 등을 포함한 마을 사람 250여 명이 숨어 있었다. 반목굴 거기 이제 그 아시날그만 당 저 죽어놨단 말이야.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이 스무여섯 날은 여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그 영장 아래 나가지 않을 때죠 아침이.
그때 이제 뭐 나가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파격 소리인데 뭐 총소리가 팡팡 나는 거라. 나는데. 그는 아침이 발각된 아침이 이제 일로 나가가지고 이제 경에 나가지나단 이제 그 총소리에 이제 밖에서 밥을 이제 이치기 지지나단 그냥 이제 그 총소리에 이제 사람들이 이래 다 들어온단 말이야. 다 들어가는데 이제 결국은 나하고 여기서 고적석에 있는 사람하고 박기수에 있는 사람하고 안창삼이하고 몇 사람이 그냥 이제 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 겁나서 다 들어가면 다 죽을 거고 에이 씨발 우린 이제 도망간다고 해서 바로 일로인 우린 이 동쪽으로 그냥 기어 도망가 버렸죠. 참 어느 사람이라도 눈물 내는 사람 없습니다. 경연 사는 이 허른 절로 막 푸여 있잖아. 아 이젠 어떻게 할 건고 허연분한 그냥 막 조져오란 그저 그 군인들이 들어오란 이젠 도에서 뭐 도안 굴란내이신 사람은 권총 하나이신 걸로 저 사람을 쏘면 저 순경 하나만 쏘면 된다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경연은 뒤 우리는 안에서 막 그냥 이래들었다 저래들었다 해봤자 뭐 참 살 도리가 쉽죽해. 경연은 뒤 이젠 나오라 나오라 는 막판이니 이제 나오란 보난 백기 때 마땅 내고서 놨어 사람들을 내고서 놓은 뒤 거기서 이젠 어떤 걸 건고 허난 아이 그 우리 셋이 아버님이 영 아잣단 이렇게 영인 그 짧게 양말라상 신때는 난 권충하사 내지님 쟤는 이제 그만 핑계를 잡아 허난 죽여주십사 그자 애명이도 죽을 거야 허난 아 죽고 정하냐는 제 영혼은 오늘 어디에 돌아간 게 아무 소식도 없어 마심 걔는 그냥 죽여본 거 없죠 걔는. 나는 여기로 피해 나가니까 살았고 살았는 뒷날 아침에 돌아간 보니까 오란 보니까 그냥 요쪽에 간 보니까 그냥 전부 그냥 사람들을 그냥 죽여놔 총 죽여놔가지고 죽은 사람이 약 한 80명 가자 될 거라. 그런데 지름비 안 한 마다 불까지 켜버렸어 사람들을. 우리 중부님 우리 다시 저 그저기 작은 아버지 다시 뭐 다시 그저 여기서 또 이제 재편 가면 건 다시 우리 형님네도 서춘네 뭐 딱 다시 재편 없고 우리 제 좋은 아버지하고 우리 중부님이 있어주게. 그런데 우리 중부님은 바로 이 굴도 밖에 뛰 보니까 그냥 이 작기로 산데 칼로 그냥 일러 지다 보니까 그냥 복부가 그냥 탁 나오란 그냥 죽은 그냥 옆에 그냥 쓰러져 죽어 있고. 우리 좋은 아버지는 그냥 불태워보니까 그냥 그 지금 그 대중 앞에서 죽은 자리에 있었고. 이날 마을 주민 80여 명이 죽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너 대의 트럭으로 함덕에 주둔했던 경비대 대대 본부로 이송됐다. 그런가 하면 낙선동과 백해동 주민들이 피신했던 밤의 기울음 근처인 밴뱅대구를 목심을 굴 학살 바로 다음 날인 11월 27일에 발각된다. 그때 이제 기형될 줄도 모르고 기자 집에 오랑 불 붙이고 그 누에 영식의 영 불만 붙여던 가불민 우리 나오랑 사라질 걸로 알아내. 그때 뱅뱅대 그 울란디 굴라니까 울란도 굴 울란도 굴에 가신 뒤 선인동, 백해동, 정력골 사람 먼다가 십주게 선인동은 선인동만 가고 그때에 나가 6월에 아기 낳고 10월이 나네 아기 도란 거길 갔는디 식구가 먼딱 있선 좀 가난 막 더워네에 옷들만다 벗은 옷두리들은 다 벗어내 눕고 앉고 계신지 호설 지난 그냥 총소리가 팡팡은 안 아이고 이젠 다 죽어 쟁기자 아방도 마 이야기해도 그만 어디리사 가부른디 원 거맥이고 우리 나기 돌고 혼안 어쩔 수 없이난 그만 야짜니 숙하게 하자는디 이젠 후라시들 들르멍 들어간 나우렌 혼안 아이고 그 구망으로 점 어멍 배수구에서 나오는 식으로 하나하나 나오지나 오직 시간 걸려 숙하게 해야 나오난 맨 딱 이젠 담임들이 쭉 크게 하지다만 아침 지금 것 때문에 한 9시, 10시쯤 된 때보다 아침이 그 대담바 위에 쭉 가지단 아쩌두원 우리 말자씨 아버지네
있는 그 옆들에 불러다 놓은 뭐 쏘아버렸을게. 아, 여기 또 지금 얼마 지금 죽인 자리는 요디죠. 요 두둑 위에서. 요 펜펜 언디서. 바로 이 자리에서 죽였죠, 이디서. 걔는 그냥 이디서 막 부르 벌러다 일어나려니 한 총으로 팡팡 쏘아버린 게 이래도 자빠지고 저래도 자빠지고 한 거 죽게. 그냥. 기자 우리 씨름이 주면 애기 뵌 사람 게 이디서 팡 쏘난 그냥 영행 걸러지는 게 배가 이만한 흥가니까 게. 아이고 참. 경호해도 우린 저기서 전으로만 영 봐주 고란 봐줬을 거야. 요디 바로 요디나. 아이고 이거 챙챙 막아버리신 게 이게. 이 수북에 이래 노력한 놈인 요철로큰 고망으로 하나 영 뽑방. 이 나도 들어가야 되지 봤어. 여긴 막 누르고 게 선동 사람들 나 여기 있는 사람 중은 모르고 나가 여기 오란 사람 건 일로 해그리 한 150m 가면냐. 기용할 거보다. 요영한 요영해그리 동그랑한디 우이로 노래가 돌이 그딘 영 돌투멍이 영 요영해진디 나에게 영 그냥 영행 들어가주게 영해영 영영 영 이처럼 커요. 아기는 영 백기트서 이제 마타그니 영 사람 저기 이성에 김 요로 영 뒤물르면 길로 마탕 들어가고 병에서 이 마을 사람 6명이 다시 희생됐다. 아이고 부수 두드리 멍 발질로 막 그냥 그 엎지질러는 완 아이고 영원하고 특이형 뭔 볼라분한 피가 바각바각 흐는 거 그냥만 죽여버려서도 좋지만은 그 무사산디 그 발질로 뚝전완 이딜 부르 벌러난 아이고 우린 그냥 눈마간 그거 보았을 거야. 그 꿀을 못 볼 거라. 경은한 이젠 그디서 팡팡 뭔 담 하나 고리만 바로 이건 담이면 저편에서 죽인 거라 허난 죽여도 오네 이젠 달인들에들 가부난 그 임재들은 이제 가마귀 눈이라도 빠지 가부된 빠가 가부된 옷들 벗어단 우선 대가리만 영년 싼 졸라 묶어두어네. 예, 목심을 굴에서는 예, 그러니까 하도 그 뭐 예, 거기서 뭐 앞에서도 많이 죽이고 이제 겁이 나니까 항상 고개를 숙여서 있는데 막 뭐 이 발로도 막 밟고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이런 통나무로도 막 패고 해놓으니까 눈을 틀 수가 없고 눈이 막 파랑한 불이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눈앞에서도 쏘아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바깥에 와 보니까 막 트럭이 몇 개 와 있는데 이제 그 트럭에다가 짐, 그 가져온 짐을 전부 다 실르도록 해서 싣고 한 후에 다시 그 짐을 지레 가는 사람은 조금 이제 건강한 저 이제 청년에 가까운 노인들, 중년들 이런 분들을 그냥 데리고 가다가 다 이제 그만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남자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부녀자 이런 사람들하고 또 특별히 자기네가 이제 이런 사람은 좀 좀 데리고 가서 좀 한번 알아볼 모든 것은 조사라도 해볼 만한 사람들은 또 따로 차에다가 따로 다 실려대요. 좀 태우대요. 한 차 가득이 태우고 뒤에 때 분여자들은 분여자들대로 태우는 차들 다 있어서 이게 다 채워서 와서 이 함덕에 부대 주둥원데 이 군대 막사에 여기 어디 있었어요? 예, 여기에 천막이 여기 아마도 중대인가 뭐 대대인가 그건 모르는데 이쪽으로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 여기 우리가 좀 그 선을 곧에서 잡혀와서 여기 온쪽에는 여기 천막이 또 쳐 있었어요. 이 천막 안에 전부 에 그 거기서 온 분들이 앉아서 여기서 또 며칠 이제 주먹밥을 먹으면서 여기서 조사하고 예 선별해서 또 수용소에 갈 사람도 가게 시리하고. 당시 이곳 수용소엔 서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군 남군에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수용되었다. 우리도 어떤 게도 이불 하나는 가전 그득꽂진 가집대다 하고 애기는 담요 하나에 뿐 싸진 거고
그 담요도 없어지면 아기도 떨어져 볼걸. 신도 가단 벗어지는 그 신 본관 신어져서 꽉 우리 물본관 신은 그냥 맨발에 가서 꽤. 이불 태기들은 주연 덕건디 니가 그냥 아지민 일로 발발발발발발발발. 저 개구적은 니 시방 죽이는 게 이래라 마시. 그래서 어떤 게 살았느냐 하나. 우리 산 건 무슨 아무것도 저게 그 이야기들 돌고 남편은 어디 갔느냐 저 토벌허리 같지 놓고 이 난 아무것도 우린 어디 가온 죄도 없고 이 어린 애기들 돌아보는 허대는 매도 안 두드리되 그런데 허설 죄가 있다 한 여자들은 가족이 죄가 있다 한 여자들은 막 죽이는 거라 막 죽이면 끄서다 놓고 그러면 매일 그냥 댕기멍 죽이켜 잡으켜 그냥 뭐 엄살로 하면 그냥 박박 털고 뭐 좀 우리가 숨을 쉬엔 사라져서 과 정했는데 살단도 신춘구 이덕화 알주 예사도님 이덕화가 그 산사람 그때 좀 이덕훈가 좀 그때는 주장자라 속개견한 아이고 한번은 이신한 또 그냥 그 알고 보난 말잰 보난 이덕구각씨가 우리 신들 오라 싶다게 우리 신들 오라 예 우리 신들 오라는 한 이덕구각씨를 심어가지나 그때 25명을 심어단 저 서모롱에 간 죽여버렸을게 그때도 나가 죽을 걸 그 아기 때문에 살았을게 그런데 그 아기는 결국은 죽었수다마는 어멍만 살려두언 그냥 팍 끼져놓으란 그냥 가슴들에 총 탕탕 받으멍 나우리엔 막 그연 누게누게 탁탁 허민 나 발라 유영 이덕구각씨 가자는디 나와 난 날 나우리엔 허는 중 하란 참 이번은 죽었구나 했는디 그 사람 내 몸 부른 다음에 나도 나우리엔 없다게 나우리엔 했는디 어떤 것 때문에 참 우리 외할머니가 그 뒤꼬지 곧지 가서 깨어나 아이고 야 아기 돌아가줍서 이 아기 돌아가줍서 게 고림인 허난 나강 죽어버리면 그 아기를 어떤 험내까 게 허난 이 아기 돌아가줍서 그 손지고라 아기를 돌아가줍서 할 때는 우직헌 그 상태였고 이 아기 돌아가줍서 돌아가줍서 아기 안한 나가난에 그때엔 또 아기 돌아가 들어가 말이라도 굳게 고림인 주추 들어가 영어민 어디 명령이었고 하게 좀 죽으려 험민 주고 경헌디 그참이 서무분간 신들투먼 벗은 영 톡톡 놓아두고 옆에만 딱 느려니 놓아두고 희연 쏘아버렸진 해놔서 수용소에서 선별 분류된 서늘 사람들은 함덕 서우봉 백사장 구좌 한덕 북촌리 억수동 등에서 희생된다 이제 이 모든 분류 작업이 여기서 돼서 수용소에 갈 사람은 수용소에 다 1, 2, 3구 수용소로 보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억물에 가서 죽이고 그 다음은 또 저 한동에 가서 또 죽이고 그렇게 또 평사동 이 저기 이 서무봉 이 밑에까지 그 수용소에서 또 선별하면서 가서 또 죽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11월 28일 북촌 억수동 집단 학살의 증언이다. 여기가 지금 음력 10월 28일 날 그 여기서 오란 총살식인 장소라 장소인데 그 26 날 선을 굴에서 잡혀단 이 함덕 학교 대대본부인가 뭐 연대본부인가 그 군인들이 되게 잡혀다가 거기가 한 답들이 해연 결국은 뒷날 그 음력 28일 날은 아침에 종소리를 난 결국은 여기서 사람 죽었다는 소리에 딱 꼬란 보니까 우리 집이 나의 형님 이름은 김원조 또 우리 사촌 김윤조 또 다시 우리 집 동네에 안도우 안창유 다시 고석배 또 백무길이 사촌 누님 해서 여기 해가 그때 여덟 사람이 서른 사람은 죽어서 여기 서른 사람 죽은 결국은 이걸 뜨는 우리 선을 리미는 이제 전부 이제 그 일루절로 다 잡혀서 함덕 내려간 사람 부모 되는 사람들 친척 되는 사람은 다시 그날부터 그냥 오란 보안 여기 죽였다는 오란 얘기해 보니까 전부 가져다들 그냥 이리저리 간 전부 토롱들을 해주게 토롱이란 건 임시 좀 가막이라도 못 듣겠으니 어서서 흙이라도 덮으면서
또 여기 장소에 능력 거신 사람은 여자 만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음식을 고시나서 덮어단 거설 덮으면 놓았단 또 그리고 이제 좀 전부 또 모사단 또 제자리에들 간 묻히고 한 자리죠 여기가. 이곳에서 김형조 씨 일가 친척을 포함한 선흘리 주민 8명이 희생된다. 이처럼 4.3 첫 해 몇 달 사이에 수많은 선흘리 주민이 희생됐다. 4개월 동안 선흘곶 일대에서 숨어 지내다 49년 4월 토벌대에 붙잡혀 두 달 동안 토벌대와 같이 한라산 일대 토벌을 나섰던 주창룡 씨 증언이다. 49년 3월 떨이 하여튼 3월 떨릴 거라게 저 3월 보러 만내라. 그런데 그 전부 모여가지고 남자 남자들을 분리하고 여자 여자들을 분리해가지고 교례리 그 주둔소로 그냥 보내가지고 주둔소 가니까 또 갈래 돼요. 그때부터 남자 여자 저 남자에서도 좀 먼 사람 뭐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놈 잘하겠어. 이놈 믿을 수 있어 영어면은 그때 가서 증명해주고 영어보다 안 되겠는데 너 있어 영어한 사람은 또 저쪽으로 나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토벌을 못한 거라.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토벌을 못하고 우리는 이제 토벌을 나갔는데 헐 가면은 한 100명 뭐 40명 한 120, 30명은 데리고 내려와. 한라산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데 근데 처음강 아무래도 한 사람 잡으면은 그 살려달라고 소리부터 먼저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이런 사람이다. 그때 군인들은 그 법이 그러니까 그때 법이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뭐 참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 참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열 사람이 있을 거 아니라 열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내버리면 우리가 모형할까 봐가지고 아가씨 같은 사람들은 너 대신 뭐 열두 될 때가 있죠. 다 데리고 바로 우리 앞에서 뭐 뭐라면 죽여버려. 저 어디 가서 남에 다 묶어놔. 너희들도 똑바로 봐. 그 사람이 뭐 전율이 나도록 쏴버려.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그거. 그때의 경우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한 100m, 200m 밖에 뜨강 세워놓고 그것도 울렁해가지고 그걸로 갔다가 바로 쏘는 것도 있고. 또 계속 봤겠네. 그렇지. 니들도 그러면 뭐 하면 이렇게 한다. 뭐 전시용으로. 뭐 그런 이거 이밭하고 같은 맛이죠. 같은 맛인데 이거 가운데로 성비방장하게 샀는데. 49년 봄 경찰에 의해 초토화된 선흘 마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이 만들어진다. 이 성을 쌓기 위해 선흘 함덕 북촌 주민 2천여 명이 동원됐다. 그러니까 이건 총 쏘는 공기 이거. 분역 이거 몇고 와보라 했죠. 여기 다 있어. 복도들이 와가지고 오와가지고 다시 여기 오라 그러니 또 우리 이건 무시가 사는 걸 사람을 해시기든지 무시가 먹는 걸 가져가든지 혹시 이제 경찰도 여기 지서 뭐냐로 출장수 하나 지서가지고 순경도랑 대기하고 또 이제 여기서도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나 역시 특공대 대장까지 해주게. 특공대 대장해서 책임져가지고 젊은 사람 전부 나오도록 해가지고 보초사는 거 교대식이고 그러면 이건 벌써 24시간 여기 입시 사는 거다. 24시간 밤에는 중간중간 사는 것은 야간만 사고 여기 정문에는 밤낮 우리 특공대가 교대한단 말이에요.
경찰 또 이제 말라이 들으면 이건 경찰한테 죽어야 되고 또 반박하면 또 무조건 쏘아버리면 이건 죽을 걸로 각오하고 이런 좀 여기서 생활을 했죠. 특공대도 사관에 구구시 개근에들 이성 싸는 데는 함덕 사람, 북촌 사람, 선을 사람 조금 그런 거는 사람 다 나와. 그러니까 함덕에 그래도 사람이 없지대. 이 많이 있으면은 좀 여기 안에 나갔지 그냥 아이건 호텔이 맞으니까 걔는 그것도 이제 경찰 명령이라 그냥 전부 나오란 싸게 사는데 약 뭔 수준도 모르지만 이 여기가 한 3만 평 된데 사람이 전부 왔거든라. 전부 이거 등짐으로 지어다가 그냥 높이는 이거 그때 그건 9자 높이로 그냥 전부 싸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솔직히 해변가 그냥 돌, 폐 여기서 이제 산에 가면 속, 모십 뭐 이거 아이 먹는 거 없어 이런 거 다 그냥 해단 우리 소 먹는 거나 먹어서 뭐 마찬가지 먹어서 사삼의 아픔을 간직한 선을리 축성 여기에 선을 사람들의 한의 역사가 담겨 있다. 제주도 의회 사삼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선을리의 희생자 수는 171명. 하지만 마을 사람들 추정으로는 200여 명 정도라고 한다. 무슨 사상이 있어가지고 무슨 용 무척 없이 예를 들어서 나 역시 그 고통을 받았었으니까 말이야. 애기들은 배고픈 거고 아이고 애 나가 그냥 죽어불죽 허당도 아 그래도 살 때가 날 건가 형 어머 산 게 이제도록 살았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은 무슨 큰 무슨 죄를 지은 죽은 거라 무슨 정부에 대해서 대물려 죽은 거라 참 어느 사람이라도 눈물 나야 하는 사람 없습니다.